와, 맛있는 냄새. 어디서 나는 냄새인지 같이 찾아볼까요? 아하, 엄마 토끼가 맛있는 국을 끓이고 있었군요. 당근, 무. 당근. 너무 좋아. 어? 아가가 우네. 무슨 일이지? 아가가, 엄마 왔어, 엄마. 뚝뚝. 맘마 줄까? 잘 자라, 아가야. 엄마가 옆에서 토닥토닥 해줄게. 착하지? 피곤했던 엄마 토끼는 착하다. 눕자마자 잠이 들었네요. 주방에서는 아직도 국이 펄펄 끓고 있는데 엄마 토끼는 세상 모르고 자고 있어요. 어머나, 큰일 났어요. 엄마 토끼가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더니 냄비에 불이 붙어서 집에 불이 났어요. 2층에서 자고 있던 오빠랑 언니가 연기 때문에 깨어났어요. 아이고, 숨이 안 쉬어져. 어서 일어나. 오빠, 이게 어떻게 된 일이지? 불이야, 불이야. 어서 119에 전화해. 여보세요, 소방센터입니다. 아, 집에 불이 났어요. 어서 좀 구해주세요. 불길이 계속 세져서 밖에 나갈 수가 없어요. 진정하시고 주소 좀 말씀해주세요. 키키 묘묘거리 5번 빨간색 지붕 건물이요. 접수됐어요. 곧 갈게요. 키키, 키키 묘묘거리에 있는 고층 건물에 불이 났대. 어서 출동하자. 알았어. 소방차 헬리콥터 출동! 엄마, 불길이 엄마, 점점 세지고 있어요. 오빠 토끼와 여동생 토끼는 엄마를 찾으러 2층으로 서둘러 올라갔어요. 엄마, 엄마, 어서 일어나요. 어서요. 집에 불이 났어요. 세상에, 가스불 끄는 걸 깜빡했구나. 어서 119에 신고하렴. 이미 신고했어요. 소방관 아저씨들이 곧 올 거예요. 엄마, 나 너무 무서워요. 괜찮아, 착하지? 우리 물과 창문이 있는 곳으로 대피하자. 훨씬 더 안전할 거야. 불길이 위층까지 올라왔네요. 계단도 모두 불에 타버렸어요. 우리 죽으면 어떡해. 토끼 가족들은 꼭대기층 화장실에 갇혔어요. 얘야, 걱정 말거라. 소방관 아저씨가 와서 구해주실 거야. 네, 젖은 수건으로 입과 코를 막으면 연기가 들어가지 않는다고 선생님께 배운 적이 있어요. 소방차다! 소방차가 우리를 구하러 왔어! 잠시만요! 잠시만요! 모두들 비켜주세요! 소방차가 들어갑니다! 여기요! 우리 여기 있어요! 살려주세요! 큰불 꼼짝 마라! 슈퍼 대물총의 위력을 보여주마! 현장 진입 준비. 소방차, 너는 밖에서 계속 불을 끄렴. 너만 믿고 들어갈게. 문제 없어. 나의 실력을 보여줄게. 예. 2층은 안전하다. 그런데 계단이 다 타버렸네. 소방차, 너는 계속 불을 꺼줘.
멈춰! 3층엔 사람이 없네. 한층 더 올라가 엄마 토끼를 구하자. 제가 왔어요. 오셨군요. 정말 오셨어요. 따라오세요, 엄마 토끼님. 아기를 데리고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세요. 저는 오빠와 누나를 데리고 헬리콥터에 탈게요. 아가야, 우리 이제 괜찮아. 오빠랑 언니랑 만나자. 아,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무사해요. 엄마, 엄마. 엄마, 엄마. 우리를 구해주신 소방관님이 아직도 위에 있어요. 불길이 모두 잡혔네요. 황급히 집으로 달려온 아빠 토끼가 가족들이 모두 무사한 것을 보고는 정말 행복해하네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저희 모두를 살려주셨네요. 정말 최고의 영웅들이세요. 아니에요. 저희가 해야 할 일을 했는걸요. 앞으로 불을 사용하실 때 각별한 주의 부탁드려요. 불이 또 나면 안 되니까요. 어디 다친 데는 없는지 좀 검사해볼게요. 괜찮습니다. 여기도 괜찮고. 여기도 괜찮고. 다행히 이상이 없네요. 검사 끝났어요. 선생님, 감사합니다. 랄라라라라라. 여보세요? 저는 소방서의 키키 소방관입니다. 네? 숲에 불이 났다고요? 알겠어요.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소방차야, 큰일 났어. 숲에 불이 났대. 어서 출동하자. 좋아, 어서 타. 불길이 너무 센데, 우리 어서 불을 끄자. 좋아. 안전모를 꼭 쓰고 소화기를 챙겨야지.
높이 올라가야 불을 끌 수 있는 범위가 더 넓어지겠지? 큰 물총으로 불을 꺼야겠어. 아, 나무에 붙은 불은 다 껐다. 하지만 아래에는 아직도 불길이 있네. 내려가서 봐야겠다. 소화기의 힘을 보여주지. 이 불씨들을 다 꺼뜨려야 해. 키키, 나도 도와줄게. 아, 고마워 헬리콥터야. 정말 다행이야. 불길이 다 잡혔어. 소방차야, 우리 돌아가자. 그래. 아이고, 방금 물을 너무 많이 썼나 봐. 물탱크가 비었네? 내가 물을 넣어줄게. 됐다. 물탱크가 가득 찼어. 키키 고마워. 여보세요? 소방서입니다. 네? 숲에 또 불이 났다고요? 즉시 출동하겠습니다. 으잇! 와, 이젠 정말로 다 꺼졌겠지. 다시 한번 둘러봐야겠어. 혹시 불씨가 남은 건 아니겠지? 전부 다 껐어. 이제 다시는 불이 안 나겠지? 소방차 철수! 아휴, 오늘 정말로 피곤한 날이다. 좀 쉬어야지. 아! 또 전화네. 여보세요? 네? 또 불이 났다고요? 아... 숲에 왜 자꾸 불이 나지? 누군가 일부러 불을 내는 게 틀림없어. 용서하지 않겠다. 키키, 어서 비켜. 아이고, 복돌아, 왜 그래? 뭐가 그리 급하니? 무서운 공룡이 입에서 뿜어져 나오는 불로 나무를 태우고 있는 걸 봤어. 뭐라고? 리자몽의 짓이었구나. 어쩐지 숲에 계속 불이 나더라니. 그럼 우리 어떻게 하지? 리자몽이 여기를 다 불바다로 만들어버리면 어떡해? 우리 경찰차 폴리를 부르자. 여보세요? 폴리 경찰관님이시죠? 리자몽이 계속 숲에 불을 지르고 있어요. 어서 좀 와주세요. 네, 바로 출동하겠습니다. 말썽쟁이 리자몽부터 찾아야겠군. 여기에 숨어 있었군. 너는 왜 나쁜 행동만 하는 거야? 숲에는 왜 불을 지르고? 이게 얼마나 위험하다고? 어? 미안해. 일부러 그런 게 아니고 몸이 안 좋아서 계속 기침이 나와. 그러다가 불도 같이 나오는 거야. 일이 그렇게 된 거로군.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고? 그럼 묘묘 의사 선생님한테 도움을 청해보자. 여보세요, 묘묘 선생님? 여기 환자가 한 명 있어요. 네, 바로 갈게요. 좋았어요. 누가 아픈가요? 리자몽이요. 계속 기침이 나오고 기침할 때마다 불이 나온대요. 그랬군요. 칭찬 좀 해볼게요. 나는 야의사. 헤이! 정진기 들고 헤이! 두근두근 들어봐요. 심장이 두근. 헤이! 나는 야의사. 헤이! 정진기 들고 헤이! 두근두근 들어봐요. 문제 없네요. 예스! 검사해보니 별다른 이상은 없는데요? 네? 하지만... 목이 너무 아파요. 그랬군요. 그럼 목 쪽을 좀 더 자세히 볼게요. 다음엔 목구멍을 살펴볼까요? 나는 야의사. 헤이! 준비됐나요? 헤이! 입을 크게 아아 벌려보세요. 헤이! 나는 야의사. 헤이! 준비됐나요? 헤이! 입술
목구멍을 찌르고 있네요. 그래서 목이 계속 가려웠던 거군요. 묘묘 선생님, 어서 가시 좀 빼주세요. 네. 뺐어요. 바로 이 작은 가시였어요. 다음부터는 음식을 먹을 때 조심해야 해요. 목이 정말로 안 아프네요. 정말 다행이에요. 모두들 고마워요. 이제 숲에 불날 일도 없겠네요. 그럼요. 그렇고 말고요.